MRI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NMR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N은 뉴클레어스를 말하고, M은 마그네틱을 말하고, R은 레조넌스를 말합니다. NMR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Certain atomic nuclei demonstrate the ability to absorb and re-emit radio frequency energy when placed in magnetic field.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이해하고요. 그래서 NMR의 N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이 홀수인 원자. 예를 들어 19 플로린, 그리고 23 소듐, 13 카본, 17 옥시젠 등의 원소는 양자 역학적 개념인 스핀이 존재하고 이것이 마그네틱 다이폴럴 모멘텀, 또 다르게 부르는 말로는 인듀스드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로 우리가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수소 원자입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은 압도적으로 수소 원자가 체내에 많기 때문입니다. 또 물의 수소 원자는 산소의 강한 전자 친화도로 공유 절압 전자 한 쌍이 거의 산소에 붙어 있다시피 하기에 그 MRI의 큰 자석이 만들어내는 BO, 마그네틱 필드에 많이 반응하고 지방에 있는 수소는 지방은 뭐 C가 있고 이렇게 H가 있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기 붙어 있는 수소는 C랑 H랑 전자 친화도 차이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전자 구름을 이렇게 쉐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그네틱 필드에 좀 작용을 적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상의 질을 높이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몸에 있는 짝수 원자들은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짝수 원소들은 그냥 뭐야? 마그네틱 다이폴랄 모멘텀이 없으니까 논의할 게 아니고 홀수 전자에 한해서 그들은 랜덤하게 사방팔방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하나의 원자를 보면은 얘가 이쪽 방향으로 하는 축이 있는 데가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반대 방향인 것도 같은 양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뭐이이 점을 잡든 어떤 점을 잡든 뭐든지 간에 상쇄할 수 있는 그만큼의 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 다 합치면은 이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언맨이 아닌 이상 보통 사람은 자성을 띠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NMR의 두 번째 문자인 M, 그것은 강한 자석을 나타내는 마그네틱이라는 뜻인데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MRI 머신의 자석은 1.5T는 테슬라예요. 그 자동차 만드는 회사의 테슬라. 1.5T, 3T이고 한국에 있는 과학 연구소에는 6T짜리 MRI도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면 0.3 테슬라만 돼도 그곧 폐차장이나 이런 데서 차를 들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T를 쓰더니 얼마나 강한 자석인지는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 같은 금속 물질이 MRI가 있는 곳에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대참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볼펜이나 그런 금속성 프로젝타일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강한 자석에 의해서 거의 총알을 쏜 것처럼 되기 때문에 MRI에 들어가는 사람과 MRI에서 일하는 사람과 MRI에서 사진을 찍힐 사람과 그 사람들 몸에는 절대 아무런 금속인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관절을 치환했다거나 여기 심장 박동기 페이스메이커가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MRI에 금기증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MRI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강한 자석은 MRI 머신 내에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데 이 자기장에 수소 원자가 녹이게 되면 일부는 BO에 나란히 프리세션 운동을 하고 일부는 역방향으로 세차 운동하는 정렬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원소는 기본적으로 랜덤하게 다돼 있어서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네트 마그네티제이션이 0인데 우리가 큰 자석이 있으면은 여기가 N극, S극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 3T에 해당하는 그큰 자석이 만든 강한 자기장을 BO라고 표현하면은 이 BO를 하는 순간 수소에 있는 수소 원자가 스핀을 향하는 각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쪽을 향해서. 근데 이쪽을 향할 수도 있고 이쪽을 향할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여기도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고, 이 B5라는 큰 자기장과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이거 참왜 기울어져 있는, 이 기울어져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프리세션이라는 건데, 이거는 팽이를 돌릴 때처럼 또 회전하는 물체에 외력이 가해질 때 작용하는 힘이고, 이걸 세차 운동이라고 한대요. 한자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세차 운동이라고 하고, 이게 미시적인 세계에서도 작용이 돼서 우리가 B5라는 강력한 자기장을 세팅해 놓으면은 갑자기 얘네가 중구난방이던 게 일부는 이렇게 위로가, 이렇게는 안 가고 약간 세차 운동을 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고 일부는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율이 놀랍게도 수식이 있대요. 예를 들어 지금 이쪽 방향으로 있으니까 이쪽 방향과 같은 방향에 해당하는 얘는 안정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낮아요. 그리고 얘는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높아요. 자연에 있는 모든 현상은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안정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수식을 써보면은 보이려나? 3.4개 퍼 밀리언 퍼 테슬라. 이런 식으로 1테슬라당 100만 개당 3.4개의 수소 원자가 이쪽으로 향한 게더 많대요. 3.4개가. 놀라운 숫자죠, 이거는. 근데 그 말은 T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테슬라인 MR을 쓰면 쓸수록 더이 숫자도 커지겠죠? 그러면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라고 해서 잡음 대비 신호가 증폭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5T보다 3T MRI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3.4개가 뭐 별거 아니다 싶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 몸에 있는 수소의 원자 수가 밀려는 뭐 말할 수도 없겠죠. 엄청나게 많겠죠. 100만 개, 수천억 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 있는 숫자가 됩니다.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소의 원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작아 보여도 곱하기가 되면은 이건 꽤 많은 숫자가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B5라는 강한 자기장을 해주면은 우리 몸,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의 몸도 아주 약한 자성을 띠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그네틱을 큰걸 놓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를 여기 영상 의학적 터미놀로지로는 롱지튜디널 마그네티제이션이라 그러는데, 이 롱지튜디널 마그네티제이션은 B5에 비해서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측정이 안 된다고 해요. 이 테슬라가 있고 옆에 모닝이 있으면은 여기서 봤을 때 모닝이 안 보이는 것처럼 측정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로 있던 향해 있는 벡터를 이렇게 옆으로 해서 트랜스버스 매그네티제이션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검측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 어떻게 위로 향해 있는 롱지튜디널 마그네티제이션을 트랜스버스로 만들 수 있느냐? 이거는 이것도 식이 있어요. 1테슬라당 42.58메가헤르츠에 해당하는 라디오 프리퀀시를 여기 이렇게 쏘면은 얘가 여기다가 계속 넘어간대요. 이거는, 이 공식의 이름은 라몰 프리세션 이퀘이션이라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도록 하고, 여기서 또 재밌는 일이 있어요. 아까 NMR이라고 했잖아요. R에서 R이 레조넌스거든요. 공명. 뭐가 공명이냐면은, 보이나? 아까 1부는 위를 향하고 1부는 밑을 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42.58 메가헤르츠 퍼 테슬라에 대한 라디오 프리퀀시를 이렇게 쏘이면은 위에 있던 게 1부가 내려가서 정확히 50대 50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빙글빙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제멋대로 돌던 애들이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돼서 다한 방향으로 하나처럼 움직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굽새를 띵 해서 옆에 놔두면 울리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다 이런 라디오 프리퀀시를 쏴주면은 얘들이 공명을 해서 일제히 하나인 것양 움직이는 것. 이것이 NMR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모든 원소가 다 하나로 이렇게 해서 돼 있으니까 옆으로 굉장히 큰 트랜스버스 마그네티제이션이 생기겠죠. 이거를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위로 가는 거는 측정할 수 없고 옆으로 가는 건 측정할 수 있는데 옆으로 가장 많이 갈 때가 이 NMR을 공명을 시켰을 때 그게 가장 크다고 합니다. 또그 이후에도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들이 레조넌스를 이뤄서 여기로 강한 트랜스버스 벡터가 생겼을 때 가만 놔두면은 여기 아까 위에 있던 게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내려온 게 다시 여긴 불안정한 상태니까 아니다. 다시 약간 이건 취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싱크로나이제이션 돼 있던 게 먼저 풀려요. 그게 먼저예요. 싱크로나이제이션이 풀리면은 이렇게 하나의 힘으로 이렇게 돌아가던 게 제멋대로 되니까 또 이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게 또 제로가 돼요, 그러면은 자기장이. 그거를 T2 릴렉세이션이라고 그래요. T2 릴렉세이션은 다른 말로는 스핀 릴렉세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거냐면은 돌도 있던 위에 있는 놈들 스핀이랑 아래 있는 놈들 스핀이 서로 이게 상쇄를 시켜서 0이 되니까 스핀 릴렉세이션이라고 합니다. T2가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돌겠죠, 애들이. 뭐 지금 네 개만 그렸지만 이건 무수히 많은 건데 네 개만 그린 거예요. 다 그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가만 놔두면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애들이 중 일부가 위로 다시 올라가요. 원 상태로. 왜냐면은 밑에 있는 거는 불안정한 상태니까. 그거를 T1 릴렉세이션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스핀 레터스 릴렉세이션이라고 합니다. 아까 T2 릴렉세이션은 스핀이 그냥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의 출입이 없어요. 근데 T1 릴렉세이션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애가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밖으로 열이나 물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이 레터스는 뭐냐면은 이런 격자 무늬 같은 거를 레터스라 그러는데 어떤 원소가 있고 그 주변을 서라운딩스를 보면은 이거를 옛날에는 격자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스핀 레터스라고 한대요. 그리고 T1 릴렉세이션이 같은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MRI 머신은 각각의 작은 볼륨에서 나오는 NMR 시그널을 측정하고 그 신호를 3D 상태의 512 곱하기 512 매트릭스에 할당하여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사진으로 만드는 기계인 것입니다. 512 곱하기 512는 좋은 거고 나쁜 거는 256 곱하기 256도 있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건데 T1과 T2 릴렉세이션의 차이를 극적으로 이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더 선명하게 할수 있어요. 이런 거를 펄스 시퀀스라고 해요. 여기에는 TR과 TE가 있고 TR은 타임 레피티션이고 TE는 타임 에코예요. TR이란 얼마나 자주 라디오 프리퀀시 펄스를 넣어줄지에 대한 변수고 TE는 돌아오는 신호를 얼마나 빨리 감지할 것인지에 대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긴 TR과 긴 TE를 결합하면 예를 들어 지방의 수소는 빨리 T2 릴렉세이션이 했지만 아직 물의 수소는 T2 릴렉세이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T2의 차이가 극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은 롱지튜디널 마그네티제이션이 되어 있어 검출이 안 돼서 검정색으로 나타나고 물의 수소는 강한 트랜스버스 마그네티제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신호, 즉 흰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반을 나눠서 여기가 펫이라고 하고 여기가 물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아까 라모 이케이션에 따라서 42.58 메가헤르츠를 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일단 위에 있던 놈이 밑으로 내려가서 50도 50이 되고 싱크로나이제이션에서 같이 돌겠죠? 근데 그게 풀리는 속도가 FET이 훨씬 빠르대요. 그 이유도 아까 전자 친화도랑 관련이 있고, FET은 CH 뭐 이렇게 해서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물은 H2O가 사방으로 이렇게 프리 하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서로 간섭을 안 해서, 물은 T1 타임도 제일 길고, T2 타임도 제일 길어요. 하여간 그래서, 물은 그러면은, FET은 보면은, 이렇게 돼 있던 거가 다시 이렇게 50도 50이 됐다가, 싱크로나이션 됐다가, 그거 풀리고 다시 올라가는 다 끝난 그 사이클을 맞췄을 때도 이미 물은 여전히 아까 말한 강한 벡터 이그 상태에 있는 거죠. 그 차이를 이용한 게 이제 T2 웨이티드 이미지라고 합니다. 반대로 TR을 짧게 하고 짧은 TE를 결합하면은 지방의 수소는 라디오 프리퀀시를 맞고 강한 트랜스버스 마그네티제이션이 되어 있을 때 물의 수소는 약한 트랜스버스 마그네티제이션을 보이기에 T1과 T2에서 물과 지방은 서로 다른 명암을 가지게 됩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방이 이렇게 있다가 위에 있는 게 밑으로 가고 싱크로나이션 됐다가 싱크로나이션은 풀리고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가는 그 사이클을 한번 맞췄어요. 근데 TR이니까 레피테이션 타임이 좁은 거예요. 얘가 이거 하자마자 다시 원 사이클 돌자마자 또쏜 거예요. 얘도 또 쏘고. 그러면은 얘는 이걸 밑으로 쐈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옆으로 이게 많이 나오겠죠? 근데 물은 여전히 이 상태에서 여기서 라디오 프리퀀시를 또 쏘면은 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몇 개가 더 내려간대요. 그래서 이런 게 생기고 그러면은 원래 이것만 있다가 이거 생겼으니까 합치면은 여기로 가는 건 줄어들잖아요. 그 차이가 차이를 극대화한 T1 웨이티드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T1 릴렉세이션 이펙트를 극대화하려면 TR을 짧게 가져가야 되고 T2 릴렉세이션 이펙트를 극대화하려면 TE를 길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T1과 T2 모두 효과를 상쇄시킨 롱 TR과 숏 TE를 결합시키면은 프로톤 덴시티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신체의 어느 부위에 얼마나 많은 수소가 있느냐 딱그 밀도만 알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T1 웨이티드 이미지랑 T2 웨이티드 이미지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잠시 MRI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NMR을 진단에 처음 사용하고자 했던 사람은 레이몬드 다마디안이라는 사람인데 1971년 3월 사이언스 잡지에서 튜머 디텍션 바이 NMR이라는 논문에서 튜머와 노멀 셀이 보이는 T1, T2에서의 NMR 차이로 튜머를 찾아낼 수 있다 주장했고 1974년 3월 19일 네이처에 폴 루터버는 이미지 포메이션 바이 인듀스드 로컬 인터랙션스 examples employing NMR이라는 논문을 통해 튜브 안에 그냥 물과 중수소를 그 캐필러리 안에 넣고 MR 이미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통을 만들고 여기 세관을 만들고 여기를 물로 채우고 여기도 물로 채우고 여기는 D2O라 그래서 그 무거운 물, 중수소, 동위원소 얘를 채운 거를 하면은 얘랑 얘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원시적이고 최초가 되는 MRI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MRI 촬영을 할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MR 머신이 어떻게 시그널을 로컬라이징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RI를 이렇게 원통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축을 Z-axis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 머리가 있고
여기 다리가 있으면은 이쪽 1.5 테슬라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여기는 1.5고 여기는 뭐0.8 테슬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장 그라디언트를 줘가지고 Z축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해서 이 Y축을 또 여기도 뭐 위에는 세고 밑은 약하게 해서 그라디언트를 줘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특히 Y액시스를 따라서 마그네틱 그라디언트를 주는 거를 페이지 인코딩 그라디언트라고 그러고, X축 방향으로 그라디언트를 주는 거를 프리퀀시의 인코딩 그라디언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앞에서 Z축에서 봤을 때 동그랗겠죠? 그리고 위아래로 Y가 있을 거고 양옆으로 X가 있으면은 지금은 3 곱하기 3만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512개가 있고 51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XYZ가 여기 돌아가는 이 화살표가 다 각각 구분이 돼서 어디 뭐가 있고 이 어디서 오는 신호가 어디 있고 이런 거를 다알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테슬라가 강한 쪽에서는 아까 그 프리세션 프리퀀시라고 해서 세차 운동하는 그 프리퀀시가 테슬라에 비례해요. 그래서 강한 테슬라 쪽은 빨리 돌아가고 약한 테슬라 쪽은 늦게 돌아가요. 그 차이를 이용해서 속도 차이를 두면은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뭐가 X축, Y축, Z축으로 다 좌표가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알수 있겠죠? 그리고 T1과 T2에서 우리 인체에서 보이는 차이는 표가 있으니까 이거는 교수님이 한번 보시면 될 거. 제가 굳이 말하지는 않겠고. 그리고 CT와 X-ray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CT는 말 그대로 Computed Tomography, 즉 X-ray와 컴퓨터가 연결된 장치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장이 매우 짧은 Ionizing Radiation을 쓰기 때문에 파장이 긴 낮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MRI에 비해 굉장히 invasive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밖에 MRI는 폐쇄된 공간에 굉장히 불쾌한 소음에 노출되다 보니 폐동포증이 있는 사람은 받기가 힘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탈 임플란트나 페이스메이커가 있는 사람은 금기증에 해당합니다. 그에 비해서 CT는 그 완벽하게 사람을 감싸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오자로 된 거에 사람이 도넛 형태 있는 거에 사람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폐소공포증도 덜하고 소음도 조금은 나지만 MRI에 비할 정도는 아니고, 시간도 MRI는 뭐 3, 40분 걸리는데 CT는 5분 걸리고 해서 방사선 조사량이 많다는 것 빼고는 CT가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의 질은 논외하고. 그래서 MRI는 주로 연부 조직을 관찰하는 데 유리하고, CT는 혈관이나 어디서 출혈이 지금 발생을 했는지 출혈점이나 암의 위치를 찾는 데더 유용하다고 합니다. MRI에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연부 조직 관찰에 좋고 뼈는 잘안 보이고 CT에서는 뼈가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CT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MRI를 찍을 때는 숨을 이렇게 참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걸 30분 동안 해야 되니까 찍는 사람도 괴롭고 찍히는 사람도 괴롭겠죠. 예. 이상으로 기말고사 대체 영상 과제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